천신님에게 밀고 뒤에 있는 아저씨에게 밀고 하나 주세요. 밀고 자 진이야 아저씨 내가 얼마를 벌든 자네가 무슨 상관이야? 아저씨 거지예요? 어? 녀석이 너 안경 낀 거지 맞니? 그럼 뭐예요? 아, 이 녀석들 되게 귀찮게 우네. 난 가수야 가수. 그러니까 영업 방해하지 말고 얼른 가. 어? 아저씨 그럼 테레비는 나와요? 테레비? 아, 나오지. 아, 물론 지금은 좀 거절하고 있어. 왜냐하면 이 TV에 얼굴이 나오면 사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든.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단다. 팬과의 만남, 라이브. 언더스탠? 에이, 숨 빵! 뭐? 어리 형이? 아, 꿈보다 해몽이 좋다. 아,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럽게 공치게 만드네. 여보세요, 약장수. 헤이, 약! 헤이야? 아니 조금만 조용해지지. 양마, 네가 뭔데 그남자야? 아니 그 소리가 크시니까 제 노래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. 그리고 여기는 한 달 전에 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. 야야! 남대문 지게꾼 순서 있다는 말 다 옛날 말이야. 저 조용히 하겠습니다. 네. 조용히 하지? 네. 집에 가. 자. 야, 저 아저씨 숨 깡패다. 맞아. 완전히 왕깡패야. 야. 우리 이러지 말고 이 가수 아저씨 도와드리자. 그나저나 남자애들은 잘 올 수 있을까? 그래 집에 전화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. 아 근데 전화도 안 해? 정필이 찾았을까? 아, 안 보이니까 더 궁금하네. 그래도 정필이 걱정은 미선이가 제일 하네. 미선이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거든. 오늘 같은 밤 무엇을 하나 잠은 안 오고 그대 곁에 없는데 밤은 깊은데 비는 내리고 너무 생각나 편지를 쓸까 볼 수가 없어 더욱 그리워지네 오늘 같은 밤 무엇을 알아 그대 없으면 나는 외로워지네 오늘 같은 밤 무엇을 알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? 알았어요, 갈게요. 말긴 뭘 알아. 이게 공짜로 밥 먹여줬으니 이게 아주 배운망덕도 이게 무슨 소질이 이게? 헤이야. 왜 애를 때리고 그래? 요. 야. 내가 인마 내 딸 때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, 인마? 뭐요? 이게 손 좀 봐줘야지 안 되겠네 이게. 어? 야 이거 누워. 야 어서. 야 누워. 누워.
오라봐. 뭐냐? 안아요. 저 근데 아저씨 왜 도망쳐요? 어? 무슨 죄 지셨어요? 어. 죄를 진 게 아니다. 우리는 원래 경찰하고 안 친해. 야, 근데 우리도 경찰이랑 안 친하냐? 아, 근데 저 아저씨 아까 그 여자애 잘 아세요? 아니야, 잘 몰라. 그냥 며칠 전부터 여기서 약 파니까 그때부터 좀 봤지. 야, 근데 어쩜 그런 나쁜 놈한테 그런 딸이 있냐? 아저씨, 그건 그렇고 그 사람 꼭 잡고 뛰시대요. 이거? 이거 보통이 다 아니야. 밥줄이야. 내가 나중에 스타가 되더라도 난 이 기타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. 그럼? 아저씨, 우리 배고픈데 뭐 좀 사주세요. 야, 내가 악사 생활 3년 동안 밥 사달라는 놈은 처음 봤다. 아! 가자. 사주면 될 거 아니야. 모터 주소 와. 아이고. 너무너무 맛있다. 어? 아저씨 벌써 다 드셨어요? 우리 원래 오래 안 먹어. 왜냐하면 이 먹는 시간이 제일 아깝거든. 얘는 먹는 시간 제일 많이 쓰거든요. 얘들아, 이거 다 먹고 나서 이제 그만 우리 헤어지자. 여기 계산은 내가 하고 나갈게. 아줌마, 저 좀 숨겨주세요. 뭔 소리야? 아줌마, 제발 빨리요. 아줌마. 야, 일로와. 일로와, 숨어. 일로와, 숨어. 얼른. 지금 금방 들어온 거 요만한 여자애 못 봤어요? 누가 들어왔다고 그래?